이분은 토치라고 닉네임이거든요. 어디 사장님이세요? 이태원에서 EF라는 펍을 운영해요? 2층이라는 EF라는 펍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태원에서 유튜브 대니얼씨 그리고 드랙 보리씨 꼬치씨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 걔네보다 나이... 한 살 형이 32살이에요. 32살이에요. 키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88. 188. 그리고 탑이에요, 여러분들. 저랑은 개인적으로 사장님 되기 전부터 친해가지고 EF 제 브이로그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리씨랑 대니얼씨. 약간 펍이라서 위스키, 칵테일이나 뭐 샴페인 이런 거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쇼를 한다고 하는데 쇼는 언제 해, 너네? 쇼는 11시 반, 12시 반에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곡은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두 곡은? 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나 아직도 형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을 하는 게 종로였어. 코로나가 터지게 막 그게 됐을 때여서 형이 옆 테이블인가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담배를 피러 나와서 인사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때 포스부터 아, 저 형 보통원이구나. 그 다음 만났을 때 이제 좀 집에도 놀러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그 전까지 너무 어려웠나요? 지금도 솔직히 좀 어려워. 근데 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등치가 이만하다. 그리고 몸에 문신도 있어, 타투도. 그래서 내가 저녁 뭐지? 약간 이렇게 내가 쳐다봤어요. 그래, 술 한잔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먹게 들어가서 이제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치 씨가 저한테 조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술 먹다가 형 친해져요. 이래서 번호를 제가한테 내가 그래 이러면서 제 번호를 줬죠. 내 친구들 끌고 가가지고 맞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리가 이제 쇼가 끝났어. 내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형 이러길래 내가 내가 이렇게 슈팅 끌고 갈 테니까 쇼 한 번 더 해. 네 알겠어요. 내 테이블 샴페인 터뜨리고 다른 테이블 샴페인 터뜨렸어. 원래 샴페인 두 병 나갔잖아. 그래가 쇼 할 수 있지 샴페인 두 병이면 그러니까 좋아. 이래서 노래를 또 쇼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앵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든 날은 못 하시긴 하는데 영업시간 8시, 어떻게 돼요? 8시부터 평일은 화요일은 휴무고요. 화요일은 휴무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8시부터 4시. 8시부터 4시? 나머지는 8시부터 3시. 나머지는 8시부터 3시? 그러니까 금토만 8시부터 네. 4시? 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첫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클럽 앞에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돼 있었던 거야. 인사를 하려다가 주춤하게 되더라고. 뭔지 알죠? 정말 나쁜 년이네요. 제 방송을 게스트가 나오면 다 이렇게 제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보리 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잘 됐으면 하는 동생들이 너네들이에요. 내가 가장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동생들인데 왜냐면 힘든 것도 제가 같이 봤잖아요. 이분들이 힘들 때 막 내가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너는 얘네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또 EF가 뭔가요? 이태원에 있는 2층에 있는 술집이라가 좀 단순하게 술집이 2층에 위치를 해서 EF 키농길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내려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바라보고 2층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샹들리에가 큰 게 하나가 보여요.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 여자분이시면 다마 친구라고 하세요. 강태경 친구라고. 그렇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NG도에 검색이 안 되는데 주소가 뭐야? NG도가 뭐예요? 설마 가게에서 우연히 주시나? 너 진짜 죽을래, 너? 근데 씨발 지금 가게로 홍보해야 가게로 홍보해야지. 우리야 이거 안 되겠네.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 거지? 여기 나 이태원동 18-15 번지. 이 씨발 이거 또라이 새끼 이거 보리가 대답 이게 진짜 아니야. 긴장이 되니까 외우고 다니셔야죠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저희 옆옆집 살고 있는 어머 고마워 대녀랑 어차피 다 코치한테 가겠지만 너네 무슨 품앗이 아니 샹년들아? 어머 어머 인형 왜 이래? 야
야 너네 지금 나한테 삼비 말아달라고 또 지랄하는 거지 개같은 년들아. 이 학년들 또 나한테 또 샴수기 팔라고. 어? 5만원 보내고 30만원 팔고 약간 뭔지 알지? 헤이 말 아 씨발 너네들은 후원하지 말라니까 나한테. 야 너네들은 나한테 후원하지 마. 이 개같은 년들이 씨발 너네들은 후원하지 말라고. 어? 멍멍해 멍멍. 저렴하게 세트 상품이 또 구성돼 어 있더라고. 네, 맞아. 맞아 세트 상품 있더라. 너네 샴페인 세트 있잖아. 내가 샴페인 세트 다 먹었었어. 어 곰돌이님 연하가 좋나요 아니면 연상이 좋나요? 저 둘 다 상관없는데 동갑만 아니면 좋겠어요. 동갑 왜? 싸우는 진짜 친구끼리 싸우는데 막 이러고? 이러고? 어 바마님은 마당발이시네요. 저 마당 마당발인가요? 그럼요. 사건이 터지면 일단 형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뒤에서 서포터를 해줄 것 같다.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이제 형의 연락처를 알고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좀 큰 힘이 되지 않나. 어디서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항상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항상 나오고 거론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 약간 이상형이 뭐야? 저요? 싫어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 뭐야? 수염 있나? 수염 있으신 분들? 네. 어 그치 그치 이상형이니까 말해도 돼. 아 맞아요. 그리고 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몸에 채모 많으신 분들? 삐스러운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어느 적정이 있는데 말 잘해. 그게 넘어가면은 저도 어 아이돌상은 보통 탑들이 좋아하죠. 아이돌상 좋아해 너도? 너무 과한 화장이라던가 과한 화장? 데이트를 가는 장소에서 이렇게 대놓고 붙인다거나 아 막 이렇게 쿠션을 두들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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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를 가서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두들기고 이러면은 하고 나온 건 상관이 없어. 그럼 형제한 너네는 그 제니리 방송에서 말을 했겠지만 쌍둥이 때 어떻게 서로 말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숨기는 스타일은 또 아닌데 굳이 어디 가서 오픈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인스타에도 그게 하는 거 쇼하는 거 이런 게 올라오고 올리고 하니까 일반 친구들도 보는데 그 친구들도 솔직히 알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오픈을 안 하고 있으니 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쌍둥이도 전화가 와서 저한테 오픈을 하더라고. 네 형이 먼저 너한테 오픈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태원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얘가 부러웠나 봐 솔직히. 그래서 부산에서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쌍둥이 형이 나도 이쪽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성격도 조금 달라요 두 분이. 근데 둘 다 너무 착한 건 똑같아요. 둘 다 너무 착해요. 이 형이 어디서 쌍둥이 애들은 아 얘예요 여러분 컨트롤 씨. 얘가 어머 야 너 형 구독 눌렀니? 이 씨발 저거 빨리 옆에서 빨리 핸드폰 바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거 너 무조건 너 구독 안 눌렀기만 해봐. 너 불씨에 내가 핸드폰 내놓으라고 할 거야. 알겠지? 불씨에 핸드폰 내놔 이런 다음에 구독이 안 눌려져 있다 그럼 바로 핸드폰 바닥에 던져버릴 거야. 알겠니? 뒤집어져. EF라는 가게는 어떻게 탄생됐는지 궁금해요. 신정이었어 신정. 이제 보리도 그렇고 대녀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본가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가에 있다 보니 왜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 버릇한 뭔가 없었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행이 잘 안 됐었는데 딱 그때 뭔가 이렇게 셋이 다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라고 생각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자작 준비를 했죠. 뒤집어져. 대현 씨가 한번 그 얘기는 했었었죠. 저를 가지고 제 삶의 게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진짜 드라마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대현 씨가 한번 그랬었어요. 그렇죠. 나를 모티브로 해서 뭔가를 이제 찍고 싶다고 자기가 진짜 나중에 드라마 단편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대요. 맞아. 1화에서 뭐 10화 뭐 12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나의 기가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나를 그 배우를 배우가 누가 있을까? 직접 나와야지 그거는. 내가 직접? 내가 직접? 이쪽에서 인기 진짜 많으실 스타일이래요. 인기 많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인기 많으신데? 인기 많아요. 왜냐면 제 아는 동생도 소개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걔는 술집에 데려가줄 수는 있어. 내 지인으로. 근데 꼬시는 건 네 몫이야.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주말에 갔던 적이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신이라 그랬죠. 병신 병신. 근데 이게 뭐 영상이나 인스타에서 보이는 것보다 제 실물이 더 크고 덩치가 더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쉽게 말을 못 거는 스타일인가 봐요. 약간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좀 등치가 있지. 진짜 키가 저보다 크다니까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등치 큰 애한테 맨날 깐족깐족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이대 주세요. 보기보다 엄청 순딩이에요. 이 등치만 껐지 순딩순딩합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면은 EF 가셨다가 뭐 술도 팔아주시고 가서 인기를 한번 날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 사람이 나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시기면 지가 번호 따겠죠 뭐.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EF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이분 인별 DM이나 보리씨, 대니얼씨한테 주소를 물어봐서 찾아가시면 돼요. 얘네 인별 들어가면 주소가 있을 거예요. 사장님 EF 가게 대박나세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맙고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안녕.